질문이 좀 많이 왔어요. 이 친구들이 언니가 이걸 해주셔서 그런지 애들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. 애들이 그리고 아니 해외팬들 저만 틀어요. 오, 깜짝 놀랐어요. 지난 11월에 저와 만났죠? 네. 네. 데뷔 첫 싱글에서 저와 함께 했었는데 전 오늘 깜짝 놀랐어요. 기억나죠? 네. 그때 단체 인사를 세 번 했어요.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. 스테이시입니다. 근데 오늘 한 번에 끝이 났습니다. 네. 그리고 더 여유 있는 모습. 안녕하세요. 스테이시입니다. 완벽해요. 완벽해. 두 시간 전이죠. 오늘 6시에 공개된 스테이시의 두 번째 싱글. 어떤 앨범인지 타이틀곡 좀 소개해 주세요. 저희 타이틀곡 에이셉은요, 가슴 속에 그려놓은 완벽한 이상형이 에이셉하게 나타나줬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, 에이셉이 as soon as possible의 약자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노래하는 곡입니다. 빨리 나타나야 될 텐데, 그쵸? 저 근데 노래 활동 끝나기 전에 나타나야 될 텐데. 자, 누구의 포카가 들어있을까요? 자, 일단 사인이 되었고요. 네. 스테이시가 정성껏 사인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자, 이번에 진짜 너무 예뻐. 자, 일단 6명. 편지도 썼어? 네. 오늘 다 썼어 진짜? 네. 대박. 아니 언제 이걸 다 썼어 이렇게 길게? 어, 썼어요. 아니 아무 연습하는 것도 힘들 텐데 뭐. 어머나. 이거 내가 갖고 나 좀 울고 올게요. 진짜 이거 다 썼네 6명이. 진짜 감동인데? 나도 내 CD 갖고 올 걸 그랬다. 노래 있어요. 희귀 앨범을 지금 구할 수가 없네. 박꽃대 프로젝트 앨범을 내가 우리 스테이시 다음에 만날 때 빠져. 그 노래 알아요? 네. 진짜 알아? 빠져. 진짜 안 해? 아, 이제 어디 알아 그 노래를? 어릴 때 많이 들었어. 시그니처 뭐가 있나? 같이 할 만한 거? 아, 이번은 에이스. 아, 에이스. 감사합니다.